오셨어요? 네. 어떻게 못 봤지? 저를 부를 때. 아, 어제 잘 갔다 왔어요. 괜찮죠? 근데, 진흙탕을 내가 오늘 어제 거기 갔다 와서 유튜브를 봤는데, 어제 거기서 같이 진흙탕 속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탕 속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흙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누가 저기 향수를 뿌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향수 냄새 같은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닌데 발냄새라는 거야. 발냄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떠났어. 안녕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떠났어. 떠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쭉쭉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그 발냄새가 진한 거 아니고 향기로울 정도야. 약간의 고냄새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같이 유튜브를 있는 사람 중에 냄새 나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아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발잖아. 발뱀 거야. 말고 뱅.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얘기도 그게 일리가. 왜냐면 이게 어스가 돼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무좀 있는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유튜브에서 그 뒤에 소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맞아, 소독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런 또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저녁 때또 유튜브 한두 편 봤나. 근데 거기서 어디인데 그걸 해놓고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 이거를 소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어제 거기 의자가 하나가 전부 다 들어있던데, 누가 앉아 있어요? 없던데? 앉아있고, 주민자 지원인지 모르고 앉아서 계속 앉아서 있더라고, 맨날 보고. 여기를 혹시나 점검하고 지키는 사람인가 싶어서 남자분이? 지나가는. 남자분이? 남자가. 그 어제? 길가 쪽으로. 거기에 발 담그고 앉아서 지키고 앉아 있어.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돌아가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겠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런가. 그 어제는 그 저기 어 여자 어르신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아니고 휠체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휠체어 온거 휠체어다 그래갖고 얼마나 하고 오셨어요? 거기 그러니까 딱 집에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어. 그러면 1시간 이상 예, 하셨구나. 1시간 정도 한것 같아. 하고 이제 그분들도 그리고 거기에 이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맨발 걷기에 그 접지와 저기 뭐야 지압의 효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황토의 원적외선 설명을 해놨더만 이 발바닥을 해놓고 거기다가 설명을 했어. 효능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거더라고. 내가 그걸 황토에 대한 효과. 처음에 시작할 취지는 그 원적외선을 귀족산 황토 흙길처럼. 그렇더라고. 그래서 거기 어제 같이 이제 탕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유도 모르고 와서 한 사람이 아마 걷고 있나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또 여기 와서는 또 걸을 생각도 안 하는데 두 사람이 더 따라와서 세 사람이 걷는데 그래서 설명을 대충 해줬지. 그랬더니 끄덕끄덕하고 갔어.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걷는 이유를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 뭔데? 그냥 운 기억 좋다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기가 좋아. 잘 만들어 놨지. 아니, 만들어 놓기도 그러고, 딱 내려서 걸어가도, 그래, 괜찮아. 그냥 터널 그것만. 그렇게 편편한 지역에 그런 거 만들 자리가 많지 맞아. 그 않아. 습지대에서 참 그렇게 괜찮은 거 만들었더만. 습지대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어머니, 이거 걸으실 거면 빨리 걷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접지를 하세요, 이렇게. 땅바닥에. 그게 더 유익하대요. 그래요? 예, 아우,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잘하셨어요. 예, 잠 온다 하길래 한번 해보려고. 이거 잠잘 오신 분들. 제일 먼저 효과가 그렇더라고. 부지런히만 하시면. 며칠이, 얼마, 한 달이나 해야 될까요? 저요? 잠안 오는. 잠은 시간 투자와 또 당신이 얼만큼 열심히 하는데 많이 안 해도 잠을 잘, 저도 지금 잘 자요.
저 지금 한 달 됐어요. 아, 이거 하고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저는 오늘 또 좀 일찍 나가야 돼. 어디? 원당역에 한 10시 못 미쳐서 나가야 돼서.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어. 네. 근데 연장님이 못 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늦게 오셔갖고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보니까 또 처져 계셔. 우리는 오늘 정류장 가지 말고 시내 단층 구경 가자 그랬는데 비가 좀 내린다고 그러네. 아,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연어리도 하려고 갔는데. 아, 근데 뭐 전국이 다 한 거고. 요즘은 비는 다행히 없고 흐리기만 하다. 오늘 산행하고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준비하고 3시 반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준포. 그리고 제가 그 저 했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요거를 걸으라 그러더라고. 까치와. 그거 좀 하는데. 예, 예. 집에서 하는데 이 흙이 좋으니까. 그래, 맞아요. 여기서 이걸 까치바를. 이게 더 섭지가 좋다는데. 예. 물 많은데. 안곡 섭지 갈 때 안곡 섭지 그러면. 고봉산 밑에 안곡 섭지 가면. 그리고 너무 많이 걸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런 뚝 같은 데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하려고 그래요. 겨울에 여기 눈 이것 때문에 많이 안 내릴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양말 구멍 뚫어서 신는 건데. 예, 맞아요. 양말을. 예, 맞아요. 앞바다가 신발을 구멍 뚫어서. 누가 만들어 신었더라고. 예, 신발도 구멍 뚫어서 신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쉬다가 겨울에 쉬면은 봄에 안 하게 된대요. 대부분이. 그래서 겨울에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돈도 안 들죠. 그거 몇 동에 계세요? 가깝죠. 우리 백사동 사람이래 뭐죠? 저 백사동.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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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백사동이에요. 백사동.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몰라베. 거기는 그래도 꽃 같은 거 심어놓은 거 다 팻말을 세워놓고. 정성을 들였죠? 예. 사람들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어제 많더라고요. 아, 예, 근데 어제 그게 많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줄줄이 막 가더라고. 그 어머님이 줄줄이었어 사람들이. 발 닦는데 기다렸다니까. 그러셨구나. 어제는 기다릴 정도는 아니었어. 일단은 서서 차례 기다렸어. 이 양반이 당신 옷을 이제 아이다 거더라고. 따뜻하긴 해. 따뜻해 보여 입은 게. 벌써 붙이나 벌써. 땀이 지금 송송거려요.
그래서 이거 벗어야 돼. 약 먹고 자고 있어. 다른 거는 뭐야? 약 먹고 자면 안 돼. 안 돼. 이제 발바닥이 좀 아프네. 발바닥 아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저는 저쪽에 산소 있는 데 있죠. 네. 거기는 저쪽 같이 저쪽보다는 덜해도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거칠어서 지압의 효과가 돼요. 그렇게 이게 눌려지는 거는
지금 발바닥 아픈 거는 아주 서나무 밑에 예, 거기는 지압의 효과가 되고 여기는 땅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 접지 효과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땅이 지구잖아요. 지구는 좋은 자유전자라는 우리한테 유익한 전기예요. 결국은 그 음이온이라는 전기인데 우리가 밟을 때 그 전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그거는 많으면은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주는 거예요. 밟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다 소리는 들어도 하기가 잘 안 했는데 이제 저기 네 바퀴씩 도는데 안 돌고 이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혹시 계속 하실 저기 생각이 있으시면 파상풍 주사를 맞으세요. 혹시 발에 상처가 생길 때 염증이라도 생길까봐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권해요. 파상풍 주사 위시트나 진내과에 가면 주시더라고요. 진내과로 가세요.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그거 맞으셨어요? 저는 다 맞으셨어요. 기본으로 그거는 10년 간대요.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건데 그거는 이런 걸 밟을 때 혹시 균들이 물리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리고 걸으실 때는 늘 전방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유리 조각이 있나 그런 거 보시면서 걸으셔갖고 쭉 지속하면은 잠은 제일 빨리 사람들이 효과를 보더라고.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리고 고혈압도 그렇고 고혈압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2주간이면은 약을 끊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예. 예. 그 당뇨 있는 분들은 못한다 그러는데 상처만 안 생기게 하면 충분히 해서 당뇨 수치도 굉장히 낮추더라고요. 좋으실 거예요. 시작하고 하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놀라고. 아. 좋지. 예. 이거 덜고 운동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33일 차예요. 예. 아우 잘 시작하셨다. 예. 나도 이제 오늘부터 이거 해야지. 제가 7월 8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파서. 근데 누가 이걸 보내주셔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잠도 못 자고 막 이래갖고. 근데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좀 생겨서 좋지. 활기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책도 사서 이거 힘도 안 들지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것도 그렇지. 없고 내가 맨발 벗었다는 거는 내가 안전을 조금 유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도 지금 계속 뒤져봐요. 나도 유튜브는 좀 많고 예, 그래서 이 사람 하는 거 저 사람 하는 거 들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의 섭취가 좋다고 예, 좋은 팁들을 많이 주고 가장 좋은 데가 바닷가예요. 모래 바닷가. 예. 거기는 왜 그러냐면 전기가 소금물에 전도가 잘 돼요. 잘 통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걸으려고 애를 안 쓰고 아침에 나오실 때 페트병에다 물 한 병 갖다 놓고 갖고 오셔서 여기다 내가 부어 놓고 어떤 장소를 해서 거기 그냥 이렇게 접고 앉아 있어도 돼요. 꼭 이렇게 빨리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은 걸을 수 없는 분들 계시잖아.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서 저는 요 앞에 여기 이게 이렇게 그네 같은 거 있죠. 집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밑에 땅이 좋더라고. 거기다 물을 뿌려놓고 거기서 앉아갖고 이렇게 질근질근 밟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감사해요. 아이 별 말씀을. 저런 소리 공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발바닥이 좀 아프네. 아, 아픈데 이게 계속 흐르면 내일 오면 그게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밟든 지금 여기도 지금 돌모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유익한 게 그게 지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발바닥에 우리 몸 전신이 있잖아요. 머리끝까지 다 있잖아요. 발끝에서. 그게 이제 눌려지면서 혈행 그렇게 피가 도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항산화 작용도 되죠. 염증도 제거해 주죠.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면은 별로 사람들이 권하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겨울이라도 지속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 보면서 어떤 남자분이 나왔어. 나와갖고 이 사례 발표를 지금 그 삼성병원 아시죠? 그 대모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거기 거기에 이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강의하고 사례 훨씬 젊더라고 나오더라고. 자기는 이거 해서 너무 부작용이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부작용이냐? 그래도 너무 젊어져서 네 젊어진대. 노화 방지가 된대요. 계속만 하면 너무 젊어져서 자기가 지금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한 소리. 에이, 좋다는 표현을 이제 그 양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얼굴이 엄청 좋아진대. 동안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근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땅질도 좋고. 3분 하면은 몇 분? 30분? 1시간? 처음에는 내 이 체력에 맞게 해야죠. 우리가 운동이 그렇잖아요. 저분이 1시간 한다고 내가 1시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저는 10분, 저는 한 30분부터 시작했어요. 30분, 40분, 그래갖고 지금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늘려가고, 암 환자들은 거기 와서 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사례 가서. 뭐 어떤 분은 2개월에 암을 완전히 퇴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암 치료, 뇌졸중 치료, 뭐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생각 밖으로 우리 저기 뇌졸중 같은 거는 평생 그냥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치료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길도 이쁘기를 닦아놔요. 이제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쪽은 저희 남편이 조금 더 해주시고. 근데 걸으시만 하죠? 네, 좋아요. 3단지 뒤보다는 좋더라고요, 저는. 3단지 뒤는 여기서 또 이동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거기도. 거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예? 거기도 이거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 담이 있더라고, 이렇게 담이. 담이 거기를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그 담 뒤로 또 이렇게 가게. 맨발로 다니게? 예, 예. 거기 오래됐대요. 여기 분들이 운동하고 글로 가시던데요. 담단지 간다더니 그거 하러 가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분들 가실 때. 그랬더니 좀 거칠어서 강아지 데리고? 저는 그냥 가까운 데서 해야 되겠다. 강아지 데리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게 이렇게 조금 높은 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질근질근 밟아주시면 좋아요. 여기도 좀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어요. 지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하고. 접지라는 얘기가 전기 용어예요. 어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땅을 밟는다는 얘기예요. 땅이 밟아 우리가 이렇게 밟을 때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접하는 그런 용어더라고요. 저분 부부신 줄 아시죠? 저희 남편 오늘 어제 늦게 오셨으면 못. 사장님 안 나오셨네요? 못 나오실 것 같아. 물론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연세도 많으시던데. 예. 아, 진짜 훌륭하셔. 아예. 혹시 이제 쉬다가 나올 때는 이 발들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라 그러더라. 발도. 발도. 네, 발도.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 하고 나서. 할 만큼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하기 전에도 하라 그러더라고. 네. 어떤 준비 분들은. 운동도 하고. 예, 예, 준비 운동을. 근데 저는 그냥 걸어놓은 동안 그냥 하고. 그래서 발을 이거 가위바위보로 시키더라고. 발꼬락을. 기업들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니. 응?
코로나 때부터 아 지금 그게 지금 터져 나오는 거야. 예, 예. 너무 안 좋고 예. 나라 빚도 개인 빚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렇게 국회들은 이러고 있고 사람들이 그냥 막 너도 나도 그냥 막 죽을까 모른다고 막 돈 막 융자 얻어서 집 사놓은 애들이 지금 힘든 애들이 좀 많거든.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느라고 먹고 사는 건 소비도 줄여야 되고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환율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환율도 오르지 금리도 예, 오르지 예,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경기가 좀 풀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고 있어. 고급 음식 장사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그렇죠. 흥청망청이 안 되면 그렇죠. 개인 사업 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죠. 저기 하잖아. 순환이 안 되죠. 네. 그래서 힘들다고. 근데 국회에서는 맨날 짠만 하고 저래갖고 어느 날 북한이 쳐들어오면 진짜 다른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어디 못지않게 그냥 우리나라 그냥 그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 국민들은 국민 중에 얼마나 좋아 자기 나라로 간다고 막 심각하구나. 없는데도 그냥 막 줄 서서 막 다 들어가고 하는데도 뭐 사람 뭐 한쪽에서 쏴대면 별 볼 일이 있냐고 그렇죠. 무너지는 거 어디서 다 시작을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어제 그 점심 내가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여행보자 편의사를 만났잖아요. 네. 아유 선생님이 뭐니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진료를 바꿔보지 병원 같은 데 가서 간병인 하는 거 하죠. 그거는 빼곡지는 하기가 힘든가 봐. 간병인 하는 건 한 250, 300번대요. 그러면서 환자만 간호하고 그 사람만 케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 빠지게 안 하거든. 우리 친정엄마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가 맨날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 다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양원인 거야? 그분이 그만. 그래서 사람을 붙였어. 그랬더니 하루에 거의 10만 원 꼴이야. 200원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실습기간이라 반 몇 개 안 주고 지금 6개월째인데 너무 힘들어서 주간 이게 그 근무가 주주 야야 휴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주주 그러면은 낮에 근무하는 거야. 9시에 들어갔다가 5시에 퇴근. 야야 그러면 5시에 들어갔다가 다음 9시에 퇴근. 휴휴 그러면 그날은 휴가하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9시에 나왔대. 저녁에 5시에 들어가면 된대. 야근하는 거라. 그래서 낮에 시간 내서 나왔으면 너무 힘들어서 사람 막 그 자기 그 그룹이 있으면 몇 명이서 그렇죠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이렇게 맞추면 맞아 각자 그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헤어져야 되고 맞아요 자기가 볼 때는 거기서 음식 같은 거 매일 스트레스 먹이면 그 먹을 영향이래서 지금 현재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걸 먹지만 같이. 사람이 자꾸 더 살 빠지게 생겨. 거기 문제들이 엄청난다. 먹는 게 엉망이래. 어쩌다가 콩나물 무침 나오지 맨날 콩나물 또.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왜 이러고 살지 이러면서 하루하루 부닥부닥이 사소연을 해. 너무 피곤하대. 남편이 사업이 그러니까 앉아서 주는 돈으로 밥 먹기가 좀 그래서 나도 그냥 힘들다고 오기는 했지만 나도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고통이 아니래. 그렇죠. 그리고 잘하고 그러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맨날 욕이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 너무 힘들다. 오늘 어차피 걸으시는 거 조금씩 한번 해보셔요. 아플까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도 그랬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아니, 느끼셔? 한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아침에 걷는 분들이신 거예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걷는 분들. 백사동 사신다며? 응? 이분들. 어디 살아? 백사동. 우리 살아. 우리 동에 살아. 젊은 양가. 우리 동에 살아. 난 오래됐어, 사실. 근데 스쳐보니까 나는 완전 그래갖고 완전 낯설은 얼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글쎄 그렇긴 한데 부딪히던 얼굴이라 그런데도 또 예, 여기 운동하러도 어쩌다 오더니 백사동에서 보면 백사동에 사시나 보다 하는데 우리 동네 근데 나는 그래서 맨날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봐
외동이 계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그렇죠. 몇 분이에요? 아는 분인가? 몇 분? 몇 분이에요? 아니 시간이면 시에요? 20분. 아 그래요? 좋아요. 벗어 보시면 참 잘 오고 맛도 좋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발 벗으라니까 여기 벌 받아. 날씨 좋아가지고. 응? 발이 시렸긴. 날씨 좋아. 어제 어제 연장문님 만나가지고 완전 어떻게 낮에 와서 낮에 와서 한번 못했어요. 연장문님 낮에도 나오셨나 보다. 아니 안 나. 목욕탕에서. 아 목욕탕에서. 아, 그러셨구나. 목욕탕에서. 아 그러셨구나. 아 좋. 당일 그렇지. 좋은 거니까 하시라고 그러지. 안 좋은 거 뭐 하라 하시라고. 지역 있잖아요. 여기도 주식계 생겼더라. 자유전자 우면 그 어식 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사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남들한테 얘기해줘. 뭐 나도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거를 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진짜 좋은 건가 하고 의심이 드니까 에, 맞아요. 보는 거야. 저도 나도 보고 내 동생은 눈이 그거 그렇게 자꾸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걸어. 그냥 걸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 알고 하면 더 좋지. 여기 접지 그 테스트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누님 그냥 걸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또 안 그렇거든요 원래. 저는 제가 확실하게 해야지 남들한테도 거짓말을 안 하고 할 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해보고 이게 이렇다. 저는 그래서 천을 만지면서 천도 다 태워봤어요. 테스트를. 그래서 내가 그 수위를 만든 것도 천을 태워보고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 강목으로 수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공해는 유발하지 말아야 된다. 원칙은. 그래갖고 태워봤더니 한지 타는 게 낫지 타더라. 아하. 수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만질 때 그 새로운 향긋한 냄새가 좋아.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괜찮은 거다. 그래서 내가 태워봤어. 그래서 아 이거는 공해 유발도 없고 좋은 천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삼베가 진해 거칠거칠은 안 해도 이거는 괜찮다. 그래갖고 그걸 만들었지. 잘하네. 태어나도 좀 느껴지지만 드실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입던 옷 중에서 크고 넉넉하면 내가 즐겨 입던 옷을 입고 가도 되니까 네. 아마 관계는 없어요. 전혀. 근데 그 삼베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양반들을 상놈을 만들려고 아 그래갖고 그 삼베 문화가 들어오고 꽃 헌화하는 것도 일본 문화더라고. 그래. 에, 그게 그 외성 시대에 그게 다 된 문화더라고. 그 책에 보니까 제가 그 책 한 권 사서 그것도 또 마스터 한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옷들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직에 있던 사람은 그 간복을 입고 갔고 그리고 원상 우리 결혼할 때 원상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여유 있는 집에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다가 누가 결혼식 한다면 그거 빌려줬다가 아 다시 또 달아놨다가 당신 돌아가실 때 그거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눈 없는 통이 있었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보면 예. 마루 선반에 예. 커다란 맞아요, 맞아요. 있어. 거기에 예. 이쪽들이 여자 예, 맞아요. 항상 예. 동네 전체가 있으면 할머니 집에 와서 빌려가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당신이 또 그걸 입고 가신다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가 좋아 이런 데가. 예, 예. 폭신폭신하냐 얼마나 좋아 여기. 그래서 처음에 힘드시면은요, 그 빨간 옷 같은 데는 돌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고기 이렇게 질근질근 밟으면. 밟으시면 돼요. 질근질근. 감이 어때요? 밀가루 반죽 담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 우리 연상대님은? 밀가루 반죽 담는 것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
네, 이런데 이렇게 질근 질근. 저는 빨간 흙 있는데 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향도 참 많이 갖다 깔긴 했는데 너무 굳었지요 거기. 예. 근데 비 오면은 괜찮대 또. 그래, 비 오면은 괜찮아요. 비 온 다음에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안 오고요. 이렇게 날리는 보슬비 같은 거 올 때 가면 우산 쓰고 그래도 괜찮겠더라고. 계속 항수도 가보니까 진짜 좋아. 어떻게 이렇게 큰 도로에서 다 갖다 보놨는데 엄청 쳐다봤어. 이거 1년에 애들 운동을 안 하나.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체육대회인가 운동회 하는 데 가서 사진 찍었더니 또 그것들이 또. 국제운동학교에서 그 축구하는 그 사람이 강호장에 와요. 우리 아파트 사람이 남편하고 아이들도 여자는 국민은 지점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물을 거기 해요. 얘기를 해주더라고. 강호장에서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내고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야. 휴일에 쓰기로 그래서 매주 해요. 매주 하고서 순대국 집에 가서 순대국 먹고 강호장으로 와. 힘들어.